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JHS 특집 제2탄 앤디 티먼스 시그네처. 네. 이펙터인 더 AT 플러스 채널 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원래 AT를 다루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리뷰하기 전에 팔려버려서 못 다뤘는데 그만큼 좋은 페달을 한 거죠. 그렇죠. AT 플러스가 입고가 돼버렸네요. 기타리스트 앤디 티머스는 2013년 JHS의 앵그리 찰리를 구입하고 자신의 메인 드라이브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갈아타버렸군요. 심지어 앤디 티머스는 부티크에 놓고 드라이브 채널까지 정복한 앵그리 찰리는 앤디 티머스의 시그니처 모델까지 모델러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앵그리 찰리가 앵그리 찰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펙터인가 봐요. 3 포지션 토글 스위치를 추가하여 페달의 느낌과 헤드룸을 변경하는 기능과 드라이브 질감 등 앵그리 찰리의 장점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앤디 티먼스만의 두꺼운 리드 톤 음색을 보여주었던 AT라는 모델에 부스트를 추가를 해서 더 높은 활용도와 강력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AT처럼 초소형 페달 타입으로 제작이 됐지만 커다란 앰프 헤드를 만나는 기분이 드는 페달이고요. 부스트 영역 추가로 특히 솔로 연주에 탁월한 사운드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스트 부분은 진공관 앰프의 크랭크업 사운드와 유사한 거칠고 두터운 프리부스트로서 AT 드라이브 채널의 앞단에서 더 많은 게인과 세츄에이션을 추가합니다. 부스트는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별개처럼 부스트만 사용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별개의 채널로 AT 플러스 드라이브 채널과 사용하거나 혹은 앰프 다른 드라이브 페달의 부스트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AT 플러스 페달은 다양한 와트의 진공관 앰프를 복제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고 실제 앰프처럼 100와트 출력이 가장 크고요. 50와트, 25와트 순으로 출력의 차이가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네. 얘기를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죠. 컨트롤. 전원. 9V에서 18V DC 전용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량을 조절합니다. 앰프의 마스터 아웃풋을 연상을 하면 된다라고 하네요.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을 합니다. EQ. 하이 프리퀀시를 잡아줄 수 있는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하네요. 다음에 에어, 앰프의 프리센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부스트, 부스트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3 포지션 헤드룸 스위치가 있는데요. 제일 위가 와트수가 제일 작은 20와트 모드. 20와트. 매끄럽고 두껍고 컴포넌트 톤이고요. 가운데가 100와트. 더 깨끗하고 라우드. 갑자기 확 커지네. 그죠? 제일 아래가 50와트래요. 가장 좋은 오버드라이브부터. 실제로 보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펙터긴 하지만 약간 앰프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떼다 붙인 듯한 그쵸. 느낌이 실제로 드는데 사운드도 그러한가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앵그리 찰리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앤디 티머스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몇 와트죠? 지금? 50와트. 가장 좋은 50와트부터 뭐였지? 사람이 좀 간사한 게 이게 앤디 티먼스 시그네처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앤디 티먼스 기타 소리가 좀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소리 좋은데요? 그렇죠. 와트 수만 좀 바꿔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일 낮은 20W 먼저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네.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그쵸? 소리가 좋아야 돼. 감이 좀 작아지는 건 있어요. 좀 놀라운 게 지금 저희가 그리고 튜니버브에다가 물렸는데 영국 냄새가 확 나네요. 마실 냄새가 확 나는 거. 좀 놀라운 경험입니다. 100W 한번 가볼까요? 네, 100W네요 이제. 100W로 가니까 되게 맑아진다. 그쵸? 소리가. 괜찮네요. 저희가 그러면 여기다가 부스트를 한번 껐다 켰다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요? 키면요? 얘는 역시 앵그리 찰리 그거라서 그런지 약간 이 뭐랄까 앵그리 찰리 특유의 기름지고 그 두툼한 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약간 이 얄팍하지만 앤디 티머스의 뭔가 이 그런 질감들을 그래서 좋은 기타리스트와 좋은 엔지니어가 만났을 때 이렇게 좋은 이펙터가 반드시 나온다 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이펙터가 아니었나 그러네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거 그대로 이렇게 소리가 이게 이제 이대로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쵸.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AT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예,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네.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제 한 줄평은요. JHS는 결국 앵그리 찰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건 개취적인 발언인데 그 앵그리 찰리 그 페달을 듣고 진짜 엄청 감동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그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이 지금 앤디 티몬스 시그네처를 만나면서 정말 JHS에서 앵그리 찰리가 앵간히 소리가 좋은 모델이었기에 앤디 티몬스가 선택을 했고 지금도 들으면서 느낀 게 너무 기름지고 너무 소리 좋고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똑같은 그 3밴드 이제 그러니까 약간 마샬 사운드라고 했을 때 그 되게 현대적으로 잘 빼놓은 게 있고 네. 이것처럼 좀 약간 좀 약간 옛스러움을 살리면서 빼는 게 있는데 얘는 그 카테고리가 옛스러움이에요. 그래서 되게 소리가 거친 것 같지만 따뜻하고 기름지고 하여튼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잘 만든 페달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 줄평을 드릴게요. 앤디 티먼스 팬이 아니라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페달.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면 이 앤디 티먼스의 A와 T자를 해가지고 앳 가운데 보면 골뱅이도 있잖아요. 유독 시그니처 모델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시그니처 모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뭐냐면은 그 뮤지션을 정말 좋아해도 그 뮤지션의 시그니처 모델을 잘 안 써요. 그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앤디 티몬스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샬 소리 같죠. 그죠. 그쵸. 좋은... 마샬 특유의 JCM800 특유의 그 질감을 너무나 잘 재현한 이펙터이기 때문에 앤디 티몬스의 팬이 아니더라도 이런 마샬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유저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점수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9.6 9.5 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네. 뭐 저는 일단 앵그리 찰리를 예전에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했었고 네. 지금도 사실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지금 말이 약간 아다르고 오다른 개념을 떠나서 말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건데 그래놓고 사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확 오네. 그러니까 앵그리 찰리를 사실 원래는 네. 언제 사지? 언제 이거를 사서 넣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확 오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이펙터가 히트를 치고서 AT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거기다가 뭔가 이 부스터라든지 뭔가 기능을 하나 얹게 되면 훅 가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소리가 다 활용 점정 같이 점을 딱 찍었네요. 그리고 아까 와트 소리가 그쵸. 저의 가슴 울렸어요. 맞습니다. 이제 한 시간이 더 남았죠. 저희에게 네. 이렇게 항상 큰 감동을 주는 네. 그리고 큰 기복 없는 네. JHS 페달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